내가 어제 잠을 어떻게 잤길래 일어났을 때부터 왼쪽 허리가 아프지? 라운드 1. 파이트. 아, 이게 병무리가 안 되네. 간만에 봐서 또 못 막았네. 장난치지 말아야지. 어? 안 들어가네. 왜 역가드지? 젠장. 그냥 하찮을 걸. 욕심 가지지 말고. 레이븐 기상 양발이 막히고 14됐던가. 뇌절 왔네. 통화지. 일어나주세요. 아깝네. 아이 잠깐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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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만잔기 태클에 덮쳐지는 거 오바네. 라운드 1. 파이트. 쥐자세 잡기 이즈가 진짜 오바다. 고고 구별도 못 하는데. 확정이죠. 통화지. 아. 호.
쏜 거 진짜 불안정하다. 백대시 한번 치고 있어야 했는데. 어펌. 아, 짧았어. 나비. 그렇죠. 웬 투? 하단은 좀 막아야 되는데. 뻥!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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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아깝네. 이분 처음 뵙는데? 기억상 이름을 안 바꾸셨다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야. 가면 이기는데 관리가 없지. 요고딩 형 안녕하세요. 아 대시아 씹혔다. 왜 안 맞냐 이 타? 당황스럽네. 푸고 오케이. 벽에다 뽀뽀한 거 봐. 그렇지. 아 실패. 농찰걸. 딱 야태닥 뱀이었어. 점스 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지? 점스 일단
야타는 선상에서 빼시죠. 야타는 절대 빠르지 않아요. 누구라도 아는 사실. 헬기가 점수 발동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느낌상 레이븐 뒤자세이지에서 강한 중단이 파크가 있구나. 파크 쓰면은 최소 잡기 데미지는 뽑겠네. 나도 잡을라 했는데 그 레이븐 1호선 가드하고 난 다음에는 저도 그러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이제 기상 낙법 심리로 뒤자세 하고 난 다음에 쌩으로 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직 걸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와중에 무명 십자검 불안했는데 저게 어치네. 저거는 요시가 이제 낙법 치거나 기상했을 때 심리라서 앉은 자세니까 일단 화류는 안 나가죠. 네, 이런 식으로 걸려야 돼요. 딱 낙법 타이밍에 저렇게 쌩 이지 거는 거니까. 아니면 뭐 만전기 쓰거나. 아니, 이게 되네? 내가 이제 저거 낙법이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좀 아시니까 이제 대놓고 계속 쓰시네. 뭐 가드 시키고 이제 뒤자세 이지 거는 거는 요시 오리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쌩으로 이지 거는 건 아직 명확한 해결법이 안 나왔네요.
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프레임이 없어요. 낙법 치고 낙법 칠 때 미리 이제 뒷좌세 쌩으로 잡아놓고 바로 잡기 거는 거니까 낙법 쳤으면 일단 무조건 잡혀야 돼. 안 앉았으면은. 레이븐도 확실히 하단이 큰 하단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와, 또 고봉밥챗 나왔어. 영어 채팅 특 고봉밥이. 저러면 내가 게임 중에 못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Fight. 결론은 그거네. 지금 뭐 시련에 놓여 있는데 팁 좀 팁 같은 거 없냐는 거네. 아니 뭐 저렇게 고봉밥 채스는 뭐 문화라던가 그런 게 이제 틀렸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고 다 이제 성향이 다른 거니까. 저도 이제 저런 고봉밥 채시 나오면은 나름의 요령이 생겼어요. 거의 후반부에 글의 요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저런 고봉밥 채은 초반이 아니라 그냥 후반 읽으면 돼. 방송 화요일로 굳어진 거냐고요? 그냥 제가 키고 싶을 때 키는 건데요. 그게 우연히 이제 화요일로 굳어졌나보네. 아니! 야, 다 안나갔어. 판단 좋았다. 어차피 복마하면은 할 거 없는 거 아니까 일부러 이제 납도 봉봉으로 안 넘어뜨리고 절명검 찔렀어. 차라리 이러는 편이 낫지. 아, tip. When you frustrated. Round one. Fight. 나는 get frustrated 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더라? 어떻게 해결했었지?
record your play video and watch and feedback yourself. Or show other players and get feedback. 아니 뭐 저야 뭐 딴캐도 하겠지만은 딴캐를 한다는 선택지를 제외한다면은 뭐 가장 이상적인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지저세 이제 개오바네. 안 아파 안 아파. 아니 저게 바닥 히트도 하니까 무조건 일단 기상에서 이지 걸리는 거를 강제하네. 대충 엄청 좋다는 건 알겠어. 투투 웹업섬급 이지 같은데? 어퍼 안 닿을 것 같아서 봉봉했어요. 아! 뭐지? 아니 저 15였는데? 최근에 14로 버프 먹은 거예요.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15 아니면 14예요. 13은 아닌데 일단. 아직도 15예요? 제가 이제 14로 버프 먹은 거는 다른 기술이랑 헷갈렸나봐. 아직 15였네. 에휴, 캐릭 공부 좀 하세요. 독가디에요. 아이! 답이 없나, 저거? 무조건 걸려야 되네. 짠발이요? 짠발. 파크에 카운터 안 난다면은 이상적인 선택 같긴 하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저분이 이제 뒤자세를 잡고 잡기를 늦게 써가지고 활륜 파이가 가능했던 거고 딱 맞춰서 절대 판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 신뢰감 쓰면 돼요. 아이씨 뭐야. 아씨 나도 칼등 써야 돼 이러면? 칼을 꺼내도록 강요를 해버리시네.
그러니까 파크는 하단이라 끊기는데 파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짠발이 나와서 끊어야 되는 건데 만약 여유 프레임이 없으면 짠발도 파크에 카운터 나버리니까요. 그 얘기였어요. 오케이. 부금이요? 그렇죠. 네. 아, 그만하세요. 내가 이래가지고 납도하는 거긴 한데 이지 좀 그만 걸라고. 그렇지. 만장기 써볼까 싶긴 해요. 막법 쳤을 때. 근데 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겠네 일단. 진짜 지자세의 신이시네. 일단 뭐 알겠다. 엄청나네. 그러게 앉은 자세도 신이네요. 아니 쥐자세 보고 굳어버리면은 그냥 바로 꼬아서 앉은 자세로 이지 걸어버리네. 갓 캐릭인데? 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깝다. 이게 안 부서지네. 아니! 안 맞네 저거. 납도였을. 개망. 저 따닥 오발은 납도협을 안 맞는구나. 아니 왜 넘어가냐. 아니 방금
제가 류설 한번 썼다고 님도 쓰시는 거예요? 센스가 있으시네. 시각이 느려서 파크에 지는 거 봐. 오반데? 어, 야, 이게 왜 저? 아! 아, 부선품 검 카운터 났으면 이기는 건데. 아, 이겼지네. 1프레임 부족했나? 아 졸라 아깝다. 아, 딱 예상해서 깐건데. 와 이게 지네. 판정 때문에 진건지 프레임 때문에 진건지. 라운드 1 파이트. 페이크인가? 야 진짜 졸라 너무하네. 근데 이겼네. 내가 몸소 축까지 보정을 해가지고 발코니를 부수려고 그렇게 열심히 횡도 돌았는데 이게 안 부서진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옥문! 딱 죽는 데미지였거든. 라운드 4 파이트.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데? 이야하! 아, 끝났다. 좋은 엔딩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